조사과정에서 조종사들이 사격을 부인한 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예단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조종사들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 폭력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과연 자유민주국가가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맞는지 꾸지하는 수 없는 것입니다. 주지하는 것과 같이 헬기 사격은 첫째 조종사의 사격 여부, 둘째 그로 인한 사상자의 발생, 넷째 사는 동 사실에 입각해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, 여러분. 그러나 지난 특조위가 조사한 것은 헬기 사격 지침과 사격 명령, 헬기 대기 등 사실과 동떨어진 근거를 구실로 해서 헬기 사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은 엄연히 군인의 속임 처사로서 마땅히 규탄받아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. 이에 전국 국정기 대원이 또한 국방부 장관한테 관련자 처벌과 올라서 소속한 신라의 사실에 입각해서 국민 앞에 정정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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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8년 3월 16일 전국 전군 구공지회 앞에 진실규명위원장 2호